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통대창의 불닭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말 오랜만에 또 통대창의 불닭쌈을 먹어보게 됐는데, 지난 영상에서 통대창 맛있게 굽는 법 좀 알려주세요 라는 요청들이 많아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정말 중요한 거, 그 속까지 따끈따끈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가장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래서 굽기 전에 해동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눌렀을 때 말랑말랑해질 정도로, 이제 한 미지근한 느낌 정도가 날 정도로 해동을 시켜줘요. 그 다음에 구워주면 되는데, 약불에서 계속 뒤집어주면서 구워줘야 됩니다. 한 15초, 20초 정도씩? 왜냐면은 한 군데만 놓으면 나중에 거기만 막 뻣뻣해지고 질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고르게 굴려가면서 구워줘야지 속까지 온도가 계속 잘 올라가요. 언제까지? 젓가락을 찔러서 딱 뺐는데 기름이 녹아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이제 구워주신 다음에 불을 좀 올려서 좀 더 튀기듯이 막 구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노릇노릇 예쁜 대창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불닭쌈은 지난번에는 대왕 불닭쌈을 했는데, 오늘은 한입 크기 정도로 한번 잘 싸봤습니다. 근데 나는 한입 크기라고 쌌는데 싸다 보니까 이게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두 입 정도 될 수도 있고, 지난번에 반응이 정말 좋았던 양파쌈 오늘도 해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씻어서 물에 담가놨는데 부추랑 같이 담가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부추를 직접 이렇게 무쳐가지고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참, 그리고 요거는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방금 만든 건데, 고기 육장이라는 그런 소스가 있거든요. 진짜 레몬을 넣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음료수 먼저. 짠! 일단 불닭쌈 먼저. 와, 불닭쌈 혹시 아직도 안 드셔보신 분 계시면 진짜 한번 꼭 해보세요. 진짜 간단하거든요.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 라면은 먹으면 불잖아요. 근데 얘는 안에가 불어도 크게 상관이 없어. 오히려 좀 더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도시락용으로도 괜찮은 것 같은데? 자, 그럼 통대창. 아, 근데 요 통대창을 이렇게 두 개 정도는 통으로 먹고, 두 개 정도는 잘라서 쌈에 싸서 같이 먹어볼게요. 통대창 먼저. 야, 역시 대창은 딱 요 크기를 딱 먹을 때가 진짜 맛있어요. 와, 양파쌈. 진짜 잘 어울린다. 소스 팔아도 되겠는데? 진짜 잘 어울려.
아니 근데 양파쌈가 어떤 느낌이냐면 부추에 초고추장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새콤달콤 깔끔한 맛에 소의 기름이 딱 더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끝장나요. 짠! 와우. 이게 될까? 오랜만에 먹었는데 맛있네. 근데 여기서 오리지널 열라면 하나 딱 먹어주면 진짜 완벽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른 끓여올게요. 와 대박. 와 대박. 잘 먹었습니다. 와 오늘 대창에다가 불닭쌈에다가 양파쌈에다가 부추에다가 마무리로 열라면까지 먹었는데 진짜 완벽. 와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소의 기름이 딱 더해지는 거지. 끝장나요. 여러분들 부추 양파쌈 드실 때 요것만 조심하세요. 같이 이렇게 먹고 있는데 친구한테 이렇게 TV하면 테러블.